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맹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짜게 됩니까? 안 짜게 됩니까? 당연히 짜지죠. 소금을 넣은 만큼 물은 짜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경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 많이 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막 경산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분이요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야, 나 이쪽으로 이사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맹인이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소경에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은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그 보배로운 피를 그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여러분, 예?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전율을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저렇게 충격적이구나.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정확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걸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더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흔에 아마 감한 매를 맞으셨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처럼 옷 입고 맞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긴 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모진 채찍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온몸을 한 바퀴 휙 감아서 여러분 그 로마의 군병이 그 채찍을 당겨낼 때는요. 살점에 팍 박혔다가 그게 뜯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갈기갈기 진짜 걸레처럼 찢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검붉은 피가 거기에서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탈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그래서 패션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절한 그 심정, 그 주님의 열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고쳐주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병 고쳐지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고쳐지는 것은 믿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수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병에 걸려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암보다 무서운 중병에 걸려있는 것을 도무지 눈이 감겨서 여러분 눈뜬 소경이 되어서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자기가 어떤 중병에 걸려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함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다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례는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공생애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 공생애의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웠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이에요. 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영적 권위의 위임입니다. 위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를 여러분 위임 받으셔서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죠.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니하십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져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요, 자기가 뭐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 좀 아는 척하고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는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본 사람, 여러분 예, 힘들어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살면서도 자기가 포로된 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사는 줄 몰라요.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에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 육신의 눈도 열렸지만 이 소경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이 떠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요,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겠네.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우울증에 눌려 사는 사람 진짜 많죠. 오늘날요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이 터져 나간대. 정신병원이 터져 나간대요.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눌려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울증도 떠나가야 돼요. 우리를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결박이 풀어져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은혜의 해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여러분 7년마다 뭐가 다가와요? 안식년이 다가오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7년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77이 49, 49년이잖아요.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가 바로 50년이 되는데 그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매었던 종들이 다시 해방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금요집회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감동해 주셔서 이야 가정구원,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 주일부터요 여러분 3주 동안 새 1회 동안 다니엘처럼요 새 1회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기도 제목은요 가족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부모 형제의 변화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려요. 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눈에다가 그냥 눈이 떠져라 그러면 떠질 텐데 예수님이 충분하시잖아요. 예?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한테는요.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눈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그 눈에 발라줘서 그리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은요 가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깊은 곳이요. 내려가기가 소경이 거기 내려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주님의 처방을 따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 왜 주님이 진흙을 바르게 하셨을까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왜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들면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우고 왔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처방을 따르라는 겁니다. 한번 따로 주님의 처방을 따르자.
여러분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분 왜곡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외국에 있는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본주의 해석이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주님이 내리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처방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실로암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실로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으로 보냄받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눈이 떠진 것도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냐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듣지 못하였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은요 이 육신의 눈이 뜨여졌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병이 고침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켜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경산에서 왔다고 하는 여기다가 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고자 왔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분이 눈이 제대로 떠지지를 못하라. 이 할머니가요 눈을 떠긴 떴는데 눈 뜨고 있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 눈이 여러분 확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눈이 자꾸 짜부라져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린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소리로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이요.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던 소경인데 눈이 떠져 갖고 다니니까 아니
어떻게 눈이 떠졌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예? 저희 교회 김영희 성도님이라는 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혼자 걸어다닐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여러분 고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지금은 여러분 옆에 부축하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여기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고 주님의 처방전을 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그분들이요 바로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소경이 눈이 떠진 이 사람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소경인데 어떻게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실로매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제가 씻었더니 제가 눈이 떠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두해를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 한번 나아보고자 여러분 재산까지 다 쏟아부었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병원에는 다 다녀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요.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해요. 근원이 말려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눈 뜨고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는 사람이 진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 전에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요 저희 교회 첫날 올 때 자기 혼자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던 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혼자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까? 예?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드러누워 있는 거 의자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예배 드리러 와서 예? 예배는 안 드리고 의자에 드러누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 사람이 그날 고침받았습니다. 예? 그날 변화된 거예요. 그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생을 주저앉혀 버린, 이 인생을 드러눕혀 버린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사람 속에서 결박을 풀고 여러분 묶음을 풀고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건강하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예수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 순종교회 자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실컷 고침받아 놔놓고 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고침받았는 건 감사해요. 고침받았는 거는. 그 가정이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받은 겁니다. 그 딸내미가 자살 충동 때문에요. 여러분 높은 집에 살죠. 엄마 나는 여기 있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게 안에서 계속 들려오니까 여러분 얘가 높은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 언제 내가 뛰어내릴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낮은 데 가서 살겠다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낮은 데 가서 살았거든요. 그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리던 애가 여러분 와가지고 기도받는 순간에 그 자살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살 충동이 어디 있어요? 나아버렸잖아요. 나았으면 예수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보답하고 응답하고 예수의 핏값을 참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니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앞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눈 뜬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낭떠러지다. 이거 큰일 나지. 그리고 안 가요. 그 가까이 가도 막 겁나잖아요. 그 멀찍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 큰일이라 그걸 아는데 눈 뜬 소경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머거리까지 되면은요 더욱 큰 일이죠. 예?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요. 떨어져 죽어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떨어져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먼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통째로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먼저 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눈뜬 속,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져 예수를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요. 오늘 말씀과 얼마나 맞는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 또 여러분 봉해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워하던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 저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꾸짖노니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 저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서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결박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흐미꾸짖노니 떠나갈 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흐미꾸짖노니 떠나갈 저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 저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